안녕하세요. 화천에서 비타민 남은 농사를 하고 있는 정옥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나무 열매를 7월이면 끝나거든요, 수확이. 그래서 비타민 나무 열매 보관 방법과 비타민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나무 열매를 7, 8월에 수확해서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얼어요. 그래서 요 냉동실에 얼려놓은 열매를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시원한 비타민 나무 주스가 완성됩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자, 이렇게 갈아 놓은 거를 아우셔,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타민 나무 열매 보관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해서 1년 연중 드셔도 됩니다. 지금 비타민 나무 열매 보관하는 방법, 먹는 방법. 안녕하세요.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 정옥순입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나무 열매를 7월, 8월에 수확해서 1년 연중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비타민 나무 열매는 수확해서 그냥 놔두면 망가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따랑따랑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냉동실에 넣어서 1년 연중 먹고 싶을 때 그냥 앵두처럼 드셔도 되고요. 주스로 갈아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보관은 얼려두세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팩에 보관을 하시면 냉동실에 좀 자리가 덜 차지하고요. 나는 조금 잘 보관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놓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자, 보관했던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예쁘죠? 네, 얼려두세요. 보여드리고. 네. 네.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그렇죠? 응. 네. 네.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그렇죠? 응.